당뇨 관련해서 약국에서 해주고 있는 이 약사님만의 생활 지도가 있다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 부탁드릴까요? 당뇨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되게 희귀한 질환이었는데 요즘은 소아당뇨도 흔할 정도로 당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1번 잘 씹는다. 네. 2번 그러려면 말아먹지 않는다. 3번이 반찬부터 먹는다. 네. 그래서 저는 가끔 환자분들한테 특히 부부가 같이 오시면 사모님한테 처방 아닌 처방을 내리는 게 국을 해주지 마세요. 그리고 식가락을 치우세요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젓가락으로 해야지 반찬을 많이 먹으니까. 아까 그 세 가지. 그리고 과일을 먹을 거면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어라. 네, 맞아요. 예. 식전에 먹는 과일은 소화제로 작용하지만 식후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올리는 물질로밖에는 작용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세 가지. 말지 않는다. 오래 씹는다. 그 다음에 국 없이. 예, 젓가락을 이용한다. 젓가락. 반찬을 먼저 먹는다. 반찬을 먼저 먹는다.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지켜서 식이요법을 좀 정해주겠습니다.